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입니다. 임자년에 계묘월에 갑자일에 을축시에 태어난 52세 남자 사주예요. 자, 갑자일주. 뭐 하는 사주로 보여요? 밥 먹히는 사주요. 갑목 키우는 사주. 갑목 키우는 사주는 갑목이 돈이다. 자, 갑목 오곡백과죠? 오곡백과. 곡식이야, 오곡백. 오곡백과. 예? 을목은 기타 농작물. 어쨌든, 뭐, 꽃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계수는 비죠. 임수가 근이 있죠, 계수나. 자, 임수가 자, 이 근이 있으면 이 자체가 뭘로 변했어요? 호구요. 호구로 변했잖아요. 자, 묘월에 곡식을 키우는데, 농작물을 키우는데, 농작물 옆에 화초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다 하는데 뭐가 돼? 호구가 쏟아지고 있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해농이라, 해농. 쭉쟁이 농사를 지어, 쭉쟁이. 그래서 빚 좋은 개살구라고. 화가 없죠.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이 없어. 태양이 없으니까 또 더군다나 묘월은 떡잎이 벌어지는 시기인데, 떡잎이 벌어지는 시기. 이 노래는 추워요. 이 노래는 추워서 술을 쓰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물이 없어도 돼요. 근데 묘월부터는 떡잎이 벌어지고 물이 필요로 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묘월에 이제 흔히들 보리새 물을 먹죠. 보리새 물 채취하고 이런 시기라서 물이 필요해. 근데 물이 너무 홍수가 나버렸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잠의 형이 걸렸으니까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 농사 제안 돼. 안된 거야. 더군다나 태양이라도 있으면 나는데 태양도 없어. 임계수 떠버리면 태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묘월에 이 쌀쌀맞은 날씨도 돼요. 축시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뿌리도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천간에는 폭우만 쏟아져. 색이 무슨 색? 임계수 검정색. 얼굴에 필날이 없는 거야. 그래, 우색이라 해, 우색. 근심. 우색. 항상 근심. 어두운 색의 얼굴이 짙어 있는 거야, 이런 사주. 이런 사주. 근심 어린 색. 우색. 태양이 따뜻한 색이 없고, 집에 들어와도 어때요? 지지는 가정궁인데, 집에 들어와도 냉골이야. 묘월은, 조를 보지 않지만은, 습이잖아. 다 습이야. 자, 묘, 자, 축이 다 습이야. 집에 들어오니까 어때? 습기 찬 집안이야, 습기 찬. 따뜻한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런 사주는 가정이 좀 힘들어요. 이런 겁니다. 천간도 장마비로 얼굴에 태양을 못 보니까 얼굴에 항상 어두운 빛이 드리워져 있고, 집에 들어와도 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어렸을 때 감기 천식 달고 삽니다. 습 속에서, 이 습한 속에서 살기 때문에 환경이 습하면 어린 시절 감기 잘 걸려. 안 걸려. 그래서 강가에 살면 항상 습하잖아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감기 천식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폐렴도 잘 걸려요. 그런 형상인데, 자, 목을 키우는데, 뭐가 많아? 인성이 많죠? 엄마가 많아. 자, 엄마가 많으면 어떤 현상? 아는 것이 병이야.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 내가 썩어가는 공부라는 거야. 내가 썩어가는 거야. 공부하는 것이 병이 되면 있지. 아는 것이 병이 되지. 그러니까, 식상을 쳐버리니까 게으르잖아요. 또, 여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남자들 인성 많으면 마마보이라고도 해. 엄마 품속에 꼼짝 못 하잖아. 자, 그러면 갑목이 또, 갑목은
임수가 많아요. 임수가 많으면 어때요? 임수가 많으면 수다 목부가 돼. 목부. 이때는 뜰부자를 써. 목이 둥둥 떠서 통나무가 강가에서 비가 많이 오고 통나무가 강변에서 떠내려가는 양상이야. 그래서 떠돌이 인생이 되는데, 자, 여기는 재수가 강해요. 재수가 왕해. 이럴 때는 수단 목부가 되는데, 어떤 부를 쓴다겠어요? 썩을 부를 써, 썩을 부. 이 썩을 부를 써기 때문에 목이 썩어가요. 목이 썩어가니까 무슨, 목이 우리 신체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간, 다음. 간경화야. 이런 사주 간경화였다. 목이 썩어. 자, 부모로부터 수생목, 수생목 문서를 받았는데, 무슨 문서를 받았다? 썩은 문서. 너무 떠본 문서. 그러니까 부채상속을 받는다. 부채상. 또 부모가 수생목 수생목 내가 살수 있어 못 살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가출사주 그래 가출사주. 가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부가 돼안 돼? 안 되잖아요. 인생이 흉신이니까. 인생이 흉신이면 부모 속속인 사주도 되고 나이 들어서 부모가 원수라겠죠. 가출자, 부모. 온통 비만 내리니까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 선생님이 싫지. 책 보면 어떻게 돼? 책 피기도 이제 잠이 오겠지. 네. 책 보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러면 다 사기꾼이고, 인생 용신이니까. 자, 그러고, 그러면은, 언제 발복해? 사오미에 태양의 계절을 밟으면 된다. 목을 키우는 사주는 무조건 가을로 가면 내리막이야. 신유술 가면 내리막인데, 특히 뿌리가 하나 있어. 격국에서는 이게 양인격이잖아요. 양인격의 특징이 뭘까? 프로 정신이 강하다. 프로 정신. 근성이 있는데, 프로 근성이 있는데, 부모도 잘 생각해야 돼. 부모도 옆에 양인격 있다. 자율성가 특히 부친덕이 없다 그러잖아. 걸로격하거나 프로 기질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가 그 분야에는 프로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 기질이 있는데, 자, 사오미는 좋은데 다. 근데 무신대원 들어가니까 가을로 가면서 이 사주에서 뭐 강한 오행이 뭐가 강해질까? 신유술로 가면 신유술 배우네. 수가 대원은 계절 이래도 보라겠죠. 지지 우선이야. 이 사주에서 신유가 가면 뭐가 강해져? 강해져요. 임대수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간목 살아? 못 살아? 못못 살자. 살아요. 그런데 이 영국 자체도 간목에 근이 있어. 근이 있는데 여기도 자축수로 가고, 여기도 수가 많은 게 잠모형인데 근이 거의 끊어져 있어. 썩어가고 있어. 그래서 간목을 일간으로 봐야 되겠냐, 이 얘기야. 이건 기세론으로 봐야지. 수가 대세를 차지한 데다가 묘 중에 임계가 있죠. 임계가 있는데 임수도 나가고 계수도 나갔잖아요. 그럴 때는 임자보다는 처음에는 임자로 초등학교 다닐 때 임자 그 교통 계묘로 봅니다. 월주 우선이기 때문에 계묘를 일간 대응으로 봐야 돼요. 기세론으로 인해서 기세론이나 아니면 일지 투출신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계묘가 일간 대행이 되는 거야. 기세론으로 보나, 일지 투출신으로 보나, 투출신으로 보나, 계묘가 일간 대행이 돼. 언제부터? 무신대운부터 보라는 얘기야. 이때도 수가 강해지니까, 수가 강해지면 목을 살 수가 없어, 이 사주. 수다 목부 되니까. 그래서 무신대운부터 계묘로 일간을 바꿔서 보라는 얘기야. 체를 바꾸라, 체를. 체를 바꾸라는 얘기야, 체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묘 중에서 갑을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갑목도 나가고 을목도 나갔는데 식상을 다 쓰잖아요. 머리는 일은 바쁘게 하겠지. 식신도 쓰고 상관도 쓰고 이런 자리들이야. 근데 이 묘란 글자는 손가락이야. 손가락이 투출했죠. 사람 손가락으로 먹고 살아. 손가락 기술, 손기술이 뛰어난 거야. 손기술. 손기술이 뛰어났는데 갑목하고 을목하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격국에서는 간목은 상관이고 을목은 식신이죠. 식신 상관을 다 쓰니까 얘가 다재다능 하고 똑똑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간목은 직선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을목은 곡선이잖아요. 곡선. 그래서 간목을 직선을 쓴 사람들이 설계사가 많아. 설계사들이 많고 을목은 체육인들이 많은 거. 을목 몸이 유연해야 돼. 갈지짜잖아요. 을목. 그런데 나는 직선, 곡선을 다 써. 내 손기술은 어때요? 반드시도 쓰고 곡선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다재다능하고 프로 기준이 있지, 양인이라. 근데 이게 이제 자무 형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형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항상 수리 조정이, 형이랑 수리 조정 형벌이잖아요. 수리하고 조정하고 이런 쪽에 가서 손기술은 좀 뛰어나요. 사람이. 손기술은 뛰어나. 근데 갑으로만 보면 신유술을 가서 갑모는데 이 세상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완전 끝나지. 근데 이때는 계묘로 보면서 수생목, 수생목하고 살아. 그렇게 어떻게 돼? 수가 강해지니까 일간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식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신 무신대우는 활발하게 살아. 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같으면 자식인데 남자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수가 굉장히 왕인데 수가 왕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수로가 필요하고 수로는 있어. 또 땜이 필요하다. 무토가 있어야 되잖아. 무토가 토국수를 해야 되잖아. 계수를 보니까 금생수는 못 받아요. 금생수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토국수는 해주길 바라는데 이 토란 것은 나한테는 계수한테는 관이죠. 관성이 없죠. 간성이 없으면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간섭받기를 싫어하지만은 절제력이 없는 거야. 참을성, 인내력, 절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수가 쓰나미를 일으켜버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수생목이 있는데 천간에 목이라는 건 물을 흡수를 못해요. 지지의 목이 물을 흡수하는데 묘목은 물을 많은 물을 흡수를 못해. 반드시 인이 있어야 돼, 인. 수탄교라겠죠. 근데 인이 없는데 묘 하나 썼는데 형무가 삭감작용이 있는 거야. 자수로 인해서 삭감을 때 계수한테 자수는 비견겁대도 되고 내 근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 내 하는 일을 삭감시키고 있는 모습이야. 수로가 수로를 수생목 그냥 내심 이러는데 항상 삭감작용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로는 방해도 받고 일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인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인이 있었으면 수생목을 잘하면서 활발하게 살 텐데, 호랑이처럼 열심히 이룰 텐데, 토끼처럼 이러고. 거기다 그는 참 형이 걸렸어.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 조정하고, 둘이 주변 사람들하고 조정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참. 그래도 목을 키우면 사주인데, 병화가 없으니까, 이제 병화만 있으면 끝나는데, 을 대신 병화만 있어도 사주가 말년에 아주 꽃이 피고 아주 활발하게 좋을 텐데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가을로 들어가면서 내리막길을 타면서 또 묘유초 오면 뿌리 하나 잘라버려. 그 썩어간 뿌리조차 잘라버려. 유대는 아작나버린 거 이때. 또 나서 묘술 합이 되죠. 거기 입보가 되고 묵히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내리막을 타고 있어야 돼. 병화가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병화 있고 없고가 이 사주에. 병화가 있어도 이 사주가 완전히 잘 나가고 시간에 병화 하나만 떴어도 아주 뭐랄까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버리고 예?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갈 텐데 병화가 없는 것이 이 사주에 가장 흠. 더군다나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비 좋은 계절 완전히 쭉쟁이 농사 수확이 없어. 더군다나 운시도 갑이니까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 해야 되고 진이 있으면은 뜬구름 잡는 식의 욕심이 많은데 자 아이디어는 좋다겠죠. 아이디어는 좋죠. 운시 100호는요 살면서 한 번씩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일이 생겨.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을 죽을 일이 생겨오니까 반드시 피를 본다는 뜻이야. 수술을 하든 사고를 당하든 운시 백호들은 한 번은 피를 보게 돼 있어요.
백보란 것이 피를 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럴 확률이 있어, 살면서 한 번은.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소름 돋게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마마보이인데다가, 뭐, 손조작 같은 건, 그런 것도 좀 잘하고요. 공부는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네. 대체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지금 페인트 시공 해주는 프리랜서예요. 아, 페인트. 네. 그러니까 손기술을 쓰는데, 페인트니까 직선, 곡선 다 쓰네. 네. 기술은 양인이 있고, 기술력은 좀 뛰어난다고 봐야 되겠는데? 기술은 있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대인관계가 항상 묘가 내가 수성목을 했는데 그 형목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에 조정을 해야 되고 밀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사람 좀 기피증, 편견도 심하고, 편견이 심해. 네, 외골수적인 면이 강해요. 왜 편견이 심할까? 편견이 심한 사주들은 일단 조우가 안된 조우가 안 사주들, 맞아서. 불평불만 편견이 심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는 반드시 성격이 평고되게 돼 있어. 한쪽으로 모두 오행이 수로 치우쳤잖아요. 평고돼. 사주가 평고된 사람들은 성격도 평고돼요. 근데 되게 전문가들이 많은데 대인관계가 안 좋다 그랬죠. 전문가들은 대인관계가 안 좋아. 한 우물을 파거든. 이 사람도 한 우물 타잖아. 수생무. 반드시 손가락 기술을 쓰는 한우물 파는 사람인데, 전문가지만은, 전문가들은요, 특징이 있어. 대인관계가 첫째로 안 좋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은,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잘 나갈 때는 왕창 잘 나가는데, 운 나쁠 때는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평고된 사주들. 그리고, 성격도 평고되어 있다. 평고되어 있다. 이게 이제 평고된 사주들 특징이야. 또 말씀해 보세요. 네, 궁금한 거는 지금 기유대운이잖아요. 기유대운에, 이제 기울이면 막 들어왔네요. 네, 건강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간에 문제가 와 있어. 이미 묘가 있으면 묘가 지방간이거든. 지방간에부터 시작해서 이거 간 경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병화만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건강 간쪽 어디 쪽이 안 좋아요? 허리는 디스크가 있고요. 뭐 전립선염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아뭐 이명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자, 전립선은 수가 많죠? 항상 많은 쪽에 병이 먼저 와요. 터가 불고 비의 지병. 많은 쪽에 먼저 병이 오고, 그러고 나서 약한 쪽을 쳐들어가는 거야. 뭐가 왕이에요? 수가 왕이면 신장, 방광, 여자는 자궁, 남자는 딱 전립선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까 허리 안 좋은 건 축이잖아요. 축이 있으면 관절.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잘 나가. 그 다음에, 대장에 용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축이 있으면. 또 자축이 있으면 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축은 발. 축이 발가락이에요. 축이 발가락. 묘가 손가락이면. 근데 발에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허리 디스크, 관절, 대장, 금사모, 용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근데 그것 갖고는 사람이 죽고 살지 않지만 간이 썩으면 죽겠죠. 간이 썩으면 죽잖아, 간경화. 그게 더 위험스럽죠. 또 산에는 좀안 다녀요? 산에 운동 싫어해요. 네?
운동 싫어해요. 아이, 살기 위해서 산에 다녀야 되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정목, 수정목 보니까 식상이 책으로 쓰기 때문에 산에 다니고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싫은 건좀 잘못됐는데. 네,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살이 쪘어요? 팔은 약간 쪘어요. 그러니까요, 제 이게. 네. 기유년이면 괜찮을까요? 기유대운의 기유년이 오는데. 기후 대운의 기후년이 오면은 세운하고 대운하고 복음묘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점흉업이라 그래요. 계점흉업. 일이 돼, 안 돼. 네. 문은, 상점문 열었는데 손님 하나도 안 왔어. 일이 전혀 안 돼. 계점흉업. 대운, 세운, 복음이만. 기후년이 언제 오나? 건강은 58세. 그럼 그리고 건강상의 어차피, 문제는 없나요?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저 전립선 많은 쪽에, 신장 방광 전립선이고, 그 다음에 수생 약한 쪽을 치는데 목에, 수다 못 불으니까 간목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을 홍수비에. 그래서 간 경화가 제일 위험스럽지. 그게 제일 위험스럽고, 대운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월초 천극지 청하죠? 토국수에다 매우청 환경에 큰 변화를 겪으니까 지금 아까 페인트 했는데 그걸 안 오고 새로운 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변하니까 그 사업을 좀 늘릴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완벽한 내리갈이에요. 요 뿌리 잘라면 갑목까지 싹 죽어요. 싹 죽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기후변이 완벽하게 내리막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력은 어떻게 잘 넘겨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을축이 축이 천을기인인데 이 작용은 어떻게 돼요? 자, 자녀도 되고, 처도 되겠죠. 처도 을축이고, 자녀도 을축이고, 그러니까 천을기니까 항상 기니란 것은 항상 내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 누구를 버리지 못해. 처도 못 버려, 자녀도 못 버려. 그런데 이 사주로 봐서는 여기서는 또 을목이 해지니까 못 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계묘 입장에서는 여기서 갑목도 나가고 을목도 나갔잖아요. 계묘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신부터 내가 일간을 계묘로, 체를 계묘로 바꿔봐라겠죠? 그럼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42이요. 아, 41. 41이면 딱 무신대운에 들어서니까 이때 계묘를 체로 봐야 될지 갑자로 체로 봐야 될지 딱 41에 들어서면서 했으니까 좀 여기서는 갑자를 일단 41막 들어왔으니까 갑자를 체로 보고 이때까지는 그러면 자축합이니까 을축이 어차피 처야 처도 되고 자식도 되고 물론 묘 중에서도 을목이 나왔지만 처가 기인이야 처가 기인 여기서는 근데 을이니까 갑을 관계니까 친구 같은 관계도 되잖아요 친구 같은 관계에다가 처가 기인이고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자축 합으로 이루어졌죠 합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요 합이 풀어질 때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합이 풀어질 때 언제 합이 풀어질까? 합은 합충으로 풀죠. 병원 합은 충이요. 합충으로 풀잖아. 네. 그렇게 합이 풀어지려면은 새로운 자가서 자축하거든지 또 새로운 축에서 자축하거든지 충도 풀어지니까 미토 가서 충미충 하든지 오가 가서 좌우충 하든지 예, 자축 오미 이런 년에 이혼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합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합이 풀릴 때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혼했어요?
네, 이혼했어요. 언제 이런 운에 했을까? 신축년에 도장 그 법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년 이런 운에 딱 자축 오미운에 이루래. 신축년 했네. 그러니까 참 합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합이 풀릴 때 이혼한다. 금년에 계획을 자녀는 없어요? 내놓았죠? 네? 자녀. 자녀 있어요. 일남 일녀. 일남일녀? 네. 항상 자녀는 관성이죠? 목으로 보면 금이 없고, 수로 보면 토가 있어도 자축 수로 가버렸죠? 그랬잖아. 그래서 관성을 자식으로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목이 자식일 확률이 높다니까. 목이 왜 자식이라 하겠어? 생명체니까. 목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여기서도 계묘 갑자가 자녀일 확률이 높아요. 계묘 갑자.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 이렇게 되면. 또 울축도 있네. 하나씩 따로따로 닮았을까? 부모를? 형상으로 보자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랬잖아. 네. 그럼 자식복도 있는 건가요? 자식이 이제 기니지. 초 네. 처가 기니고 자식이 기니고. 일단 이래보나 저래보나 관성은 없으니까 간섭받기는 좀 싫어하겠죠.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관성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관성이 없는 사람 특징. 결기가 없다. 절제 심이 없, 절제력이 없다. 그래. 결기. 참을성, 절제력. 또 특히 금이잖아요. 금 관성이 없으면 사람은 결기가 없어, 결기가 없고 도끼가 없어, 도끼가 없어.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것은 뭐, 기본적이고. 참을성도 없고, 결기도 없고, 독기도 없고. 또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관이란 것은요, 법이야, 법. 정부 기관, 관청도 관이죠? 직장도 관이죠? 회사에 다니는데 몇 시에 출근하라고 딱 정해졌고, 점심을 몇 시에 먹고, 퇴근은 몇 시에 하고, 딱 시간 정해져 있죠? 그래서 관성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틀에 박힌 생활을 소화를 못해. 딱 틀에 박힌 생활. 이런 생활을 싫어하고 또 소화를 못해. 성격이 그럴까요? 자기 틀에 박힌 생활. 네, 맞아요.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해. 소화를 못해. 그런 특징이 있어. 자식이 없다고만 보지 말고 직장이 없다고만 보지 말란 뜻이에요. 직장은 식재관이니 다 직장이야. 식상도 내가 일은 일터고, 식상이 일하고, 재성 활동 못하니까 일터고, 관성은 문자 그대로 관성 직장이니까, 인성도 직장, 인성도 계약이고, 문서고. 그러니까 뭐, 관성이 없어서 직장이 없니, 남편이 없니, 식상이 없어서 자식이 없니, 재성이 있어서 처가 없고 돈이 없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격국 이론은 하나의 기초적인 논리야, 기초적인. 그 사주 풀이에는 전혀 안 맞아.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 선생님, 요즘 학교를 잘안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관상? 아니, 학교를 잘안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 중에. 그럼 예. 그런 애들 중에 규칙적인 생활을 싫어하니까 관성이 없는 애들이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관성이 없는 사람, 자기 통제력도 없잖아. 인생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인생은 없으니까 생각이 없잖아. 생각이 없고, 무대 보고, 즉흥적이고, 이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만 봐갖고는 너무 단순해, 사실은.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십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통변은 가능하죠. 근데, 임계수 딱 저렇게 계속 비가 내렸는데, 혹시 가출 같은 건안 했을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말썽 피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말썽 피우고 가출도 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주들은 부모 속 썩인다겠죠? 엄청 속성여서 지금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요. 커서는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술대운도 묘수라 아까 얘기했죠. 격이 묶이고 격이 입보가 되고 또 그란도 물이 넘치는데 금생수까지 받아요. 하여튼 좋은 운이 없네. 좋은 운은 사오미야 이거 사오미. 사오미 딱 좋은 운은 지나버렸어.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욕심 선생님. 지워요. 아니요, 선생님. 예. 여기 이 사주 내신 분, 갑목에 묘월인데, 혹시 바람기 같은 건 어떠셨어요? 여자를 무서워해요. 그래요? 좋아하는데, 네. 꽃 뺏을까봐 무서워해요. 여자가 그리고 올 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자가 올 수가 없어. 여자가 올 수가 없잖아. 개수로 보면은, 제가 화가 여자한테 와, 오면 전부 꺼져버리잖아. 수다 화채가 돼버리잖아. 그래, 여자가 올 수가 없지. 근데 지금 벌써 이명이 왔다는 것은 신장이 좀안 좋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장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신장 안 신장도에, 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쪽에 병이 먼저 오고, 그러고 나서 약한 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왕, 그리고 이분이 인성이 많은데, 선생님 아까 게으르지 않냐고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게을러요. 게을러요? 인성이 많으면 게으르지. 네. 많이 몸 움직이거나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일났네.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수생물 수생물 오면서 여자 같으면 물 들어다니는 자주라 그랬잖아. 갑목으로 보더라도 토가 질성이잖아, 여자. 토 와봐야 수다 토를 돼버리잖아. 개수로 보더라도 화가 이랬는데 다 토를 수다 하체되면 돈도 오기 힘들잖아. 여자 오기는 힘들어. 여자를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 자주 자체가. 여자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와야 돼? 무슨 일이군. 혹칼 들고 설친 여자가 와야지, 살지. 아니, 선생님, 이제 개미로 보니까 화가 여자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화가 여자인데, 화가 올 수가 없다. 그게 수다 화체되고 수다 화식되잖아요. 와, 오면 바로 꺼버리는데, 올 수가 없지. 어디 사시는 건 어디에 살아요? 강가에 살아요? 뭐, 육지에 살아요? 그냥 예? 시내에 사는데요. 아, 그러면, 저 땅에, 강가 이런 데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 다행이네요. 네. 그게 수가 많은 게 수를 잡아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무슨. 토하고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 목이 있는데 산이니까 산 등산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게을러서 가기 싫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기 건강 망치는 거지. 건강을 챙기려면 등산을 다녀야 되는 사람. 항상 마른 흙을 밟아야 되잖아요. 마른. 예, 그렇죠. 요즘 맨발로 걷으니까 진 땅보다도 마른 땅을 밟아야 돼. 수를 잡아주는다. 건강도 좋아지지. 말해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인성이 퇴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게 해도 고집은 굉장히 세요. 엄청 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인성이 많은 데다 또 개수로 보더라도 비겁하다잖아. 그 자매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격이 좀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한 면도 있어요.
담요회의 물회지행이죠? 물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물회. 그럼 여자 안못 오지요. 형제가 있을까요, 여기? 3만 1년? 그러면 형제 중에도 이혼을 하신 분 있어요? 위에 형이 했고요. 형이? 네. 여기서 보면 형제 중에서도 이혼수가 있잖아. 네, 그렇네. 형제궁인데 형제궁에서 양쪽에 걸쳤잖아. 네. 그러면 이혼수 있지 뭐. 형제들도 이혼했고, 본인도 이혼했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 챙겨도 운이 오면 어쩔 수 없어.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싫어한다니. 에휴. 본인이 말을 안 들어서. 자기 운대로 가, 사준. 뭐, 이 정도 오면 다 청문회 끝났죠? 예. 네, 감사합니다.